요염한 친구네 이 친구. 근데 머리 위에 도티라고 계속 떠있네요. 이번 판은 망한 것 같다. 망했네 망했네 망해버렸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따끈따끈 새로 출시한 리듬 게임인데요, 댄스업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홍콩인가 중국인가 되게 유명한 게임이래요. 한국 출시가 새롭게 된 거고요. 제가 기존에도 원래 이 리듬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취향에는 맞을 것 같아. 제가 옛날에 막 탭소닉이나 닌텐도 DS에 있는 그 리듬 게임들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나름 재능이 있다니까요. 문자 맞추는 거. 소리가 안 나니까 잠시만요. 소리 나라. 됐다 됐다. 오 소리 난다. 오 이거 뭐야? 이거 내 캐릭인가? 이거 제가 미리 프로필은 좀 만들어놨어요. 프로필을 만들어놔서 도티 캐릭터인데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다. 눈이 왜 이렇게 크지? 이상한데? 우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이거 뭐야? 쇼타, 훈남, 미남 이거 뭐죠? 쇼타가 뭐예요? 훈남이랑 미남은 알겠는데 쇼타는 뭐지? 야 엄마 이거 쇼타가 뭐야? 왕눈이라고요? 쇼타가? 아 얘가 왕눈이라고? 뭔지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훈남이 좋죠. 훈남으로 갈게요. 어우야! 야 이게 훈남이야. 와 이거 빅뱅이네. 이거 뭐야? 선글라스 보세요. 선글라스에 징박았는데 이거? 오 대박이네. 오 아무튼 오 만들어졌다. 댄스 튜터 나나. 이거 립스틱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도티님. 댄스업 튜토리얼에 온 걸 환영해요. 여기서는 모든 걸 가르쳐 드릴게요. 뭘 가르쳐 줘봐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범 댄스를 잠깐 볼까요? 라고 하네요. 야 이 친구 야 이거 치마 입고 이거 이러면 되나? 이거 좀 치마 입고 그럼 안 되는데? 괜찮네. 이 댄스 어때요? 좋네요. 투어 연습에 집중하면 금방 똑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댄스업 모드를 같이 배웁시다. 댄스업 모드는 노트 클릭과 리듬 판정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아래 노트바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노트가 나온대요. 아 요거 요렇게 간단하네. 왔다. 아 잘하죠. 엄마 리듬 판정은 뭔지 알겠다.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맞추면 퍼펙트래요. 에이 뭐 요런 거 쉽지. 제가 또 옛날에 막 오락실에서 이지투 디제이 이런 것도 제가 열심히 했어요. 이제 모든 동작을 섞어서 이렇게 하고 오케이 소리를 좀 키워야지. 야 잘 추네. 이거 있잖아요. PC 게임 중에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오디션인가? 와 잘했어요. 댄스업 투어는 여기서 끝날게요. 즐거운 리듬 여행을 떠나세요. 오케이. 이거 오늘 출시한 게임이라. 오 이게 뭐야? 미션. 뭘 하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받았네. 아 근데 이게 노래가 나오니까 되게 좋네요. 짠. 루비로 들어가면 댄스 여행을 떠날 수 있대요. 룸 생성. 아 이거 친구들이랑도 할 수 있나? 아 노래 좋다. 어떠한 방식 했는지. 아 이거 좀 번역이 잘못됐네요. 그쵸?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홍콩인가 중국 게임이라고. 그래서 번역이 좀 잘못됐네. 레디? 한번 해볼게요. 자. 오 잘한다. 아 요정도야 뭐 쉽지. 클래스가 있지. 빰빰 빰.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하다. 아 이 퍼펙트를 해야 되는데. 좋아 퍼펙트. 쿨. 남자애가 춤을 좀 느끼하게 추네. 그쵸? 제 생각에는 여자 캐릭터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자 캐릭터가 근데 좀 치마를 입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가? 그래서 좋나? 쇼타임? 아우 잘 추네 이 친구. 댄스 고수인데 이거? 이야 나 정도 추는데? 근데 옆에 왜 유령들이 막 돌아다니네요? 배경이 왜 이래? 할로윈인가?
빠바바바 퍼펙트. 아 뭐 요정도야. 어 안돼. 오 그래도 안 틀렸어요. 배드. 오 어, 갑자기 어려워졌어. 헷갈려. 오케이 퍼펙트 곱하기 2. 아 아깝네. 이게 나름 박자가 맞네요. 리듬을 맞춰야 되네. 허, 오케이 쇼타. 아우 쇼타 이미 두 번이나 했네. 뭐야. 저 유령들 신났네. 신났어. 뒤에 있는 집도 되게 음산하네요. 어우 이게 마법진이네. 밑에는 또 뭐 컨셉이 뭐야 도대체가. 야 남자애가 부하걸 댄스 아닌가 이거? 요염한 친구네 이 친구. 근데 머리 위에 도티라고 계속 떠 있네요. 재밌네 재밌네. 내 취향이 맞는 것 같아. 아 옛날에 제가 막 탭소닉 이런 거 할 때 진짜 완전 퍼펙트로 막 클리어하려고 몇십 번씩 하고 그랬는데, 약간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막 게임 하나 꽂히면은 진짜 퍼펙트하게 해야지 자기 만족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끝났네? 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랑 못하나? 왠지 사람들이랑 하고 싶은데? 하연수 팬 플레이어를 초대하세요. 네, 사람들이랑 해서 대결할 수 있나? 싸워보고 싶다. 어? 보라스 보여주지. 오 네 명 있어. 와 이거 뭐야? 재밌다 이거. 준비 대기 중. 야 제 왼쪽에 있는 시후 맘이라는 캐릭터는 됐다 이쁘네요. 저거는 코스튬을 산 건가? 웨딩드레스 같은 걸 입고 있어. 오 한다. 오 한다. 좋아 용서하지 않아. 꺾어주지. 와 이 캐릭터는 진짜 짱 이쁘다. 야 집중해야겠다. 아 갑자기 대결하니까 불끈불끈 하는데 이거? 어 안돼. 오케이 퍼펙트 5개? 아 쿨 안돼. 아 틀렸다. 좋아 퍼펙트. 나 지금 2등인가? 좋아. 어우, 야, 이거 좀 어렵다. 오케이, 쿨. 아, 퍼펙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1등 해야 되는데? 오케이, 쇼타임. 야, 4명이 같이 추니까 있어 보이네, 군무네, 군무. 근데 배경은 못 바꿀까요? 배경은 왜 맨날 여기서 하지? 나도 천사 날개 달고 싶다. 나도 날개 줘요, 날개. 빰. 따닥 빰. 퍼펙트. 오케이 네 4연속 퍼펙트죠. 5연속 이거지 도라스. 아 쿨이야. 나 이제 1등인가? 맨 앞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좋아. 아 다시 뺏겼어. 아 저 주인공병 있어가지고 앞에 있어야 되는데. 틀리면은 춤을 안 추네. 오 좋아 퍼펙트. 오 쇼타임. 오 쉬어야 돼. 와 진짜 쉬는 시간이 그래도 있네. 애들이 칼군무야 칼군무. 남녀 혼성그룹 도티와 친구들. 근데 이 노래는 뭐죠 근데? 많이 들어봤는데? 남자 아이돌 노래인 것 같은데? 아 다시 앞으로 나가고 싶다. 퍼펙트. 오
아 틀렸다. 아 큰일났다. 아 와 저분 잘하네. 아 점수가 있구나 이게. 아 후반 집중력 흐트러졌어. 아 이거 잠깐만 이렇게 들고 하면 안되겠어. 이렇게 해야겠다. 와 저분은 96,000점이네 와 와 대박 잘한다. 아 이거 이길 수가 없었네. 나 내가 이기고 있는 줄. 그래도 저 B에요 B. 어 돌아가야지. 한 판만 더 해볼까? 아 나 이기고 싶은데 이거. 네, 하얀수팬 저분 이기고 싶다. 그래도 2등 했어요. 1등 한번 노려보죠. 근데 저분이랑 저랑 격차가 좀 많이 나서. 저분은 원래 홍콩 게임일 때부터 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제가 좀 어떻게 하는지 알면 다음에는 뭐 시청자분들이랑도 같이 해보고 그럴까요? 오케이. 오 좋아. 이번에 집중해서 한번 1등 해보죠. 아, 나 아까랑 똑같은 노래 아니야 이거? 아 틀렸어. 아 짱나. 이게 마지막에 오른쪽 딱 누르는 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네. 아 이번 판은 망한 것 같다. 망했네 망했네 망해버렸어. 근데 이번에는 저 터시 어쩌고 터키 어쩌고 하는 분이 잘하네요.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화나 있지? 이거 그죠? 캐릭터가 얼굴 표정이 좀 약간 썩어 있네요. 안 좋은 일이 있나봐. 저런 일이 츤데레인가 츤데레? 약간 츤데레 표정 같은데? 이게 막 캐릭터 표정도 바꿀 수 있나봐요. 이따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 나 아 꼴찌네 나? 아 꼴찌는 안돼. 3등은 하자. 아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게임은 패드보다는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패드로 하니까 너무 넓어. 내가 눌러야 되는 게 손이 너무 힘들어. 빵 쇼타임. 야 이번에는 저 터키 쉬안 망고님이 잘하네요. 이 게임 이름은 댄스업이에요. 댄스업. 와와 진마. 이 아이유 노래 없나? 아이유 노래? 헛다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저렇게 춤을 격렬하게 춰? 아 쿨쿨. 빨리 눌러야 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망고님 틀리셨네. 아 굿굿. 아 근데 다 했는데 꼴등이네요. 아깝네 이거. 아 나 꼴등했네. 어쩔 수 없지 뭐. 괜찮아요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근데 연습해가지고 꼭 1등하고 만다. 제 생각에는 이 방은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사람들이 잘하네. 어? 시스타 노래도 있다. 어허. 내가 만들어볼까? 제가 만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뭐 지금 들어오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만들어볼까? 룸 명칭 잠들 바보. 네, 패스워드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바로 들어오실 분들이 계신가? 2424 한번 들어와보세요. 아 보니까 여기 모드가 세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댄스업 모드고 여기는 거품 모드. 이거는 클래식 모드인데
클래식 모드 좀 해볼까요? 클래식 모드로 이번에 좀 첫 판이니까 쉬운 거. 아 노래가 되게 오 너랑 나 너랑 나 오케이 나이스. 아이유 노래 감 레디엄 카트라이더 하는 것 같아. 카트라이더 어 됐다 됐다 됐네요. 할게요. 오야 시청자분들이랑 하니까 재밌네. 오호 모모로호 플링커비 블루킴님 반가워요. 뭐 제가 1등 할게요. 요거는 다른 모드네요. 아 오른쪽 왼쪽 이거? 오케이 Ready? 배경 바꿀걸. 이거 되게 쉽네. 이거 제일 난이도 쉬운 걸로 해서. 와 저 플링커비님은 어, 되게 이쁘다 저거. 나 저거 갖고 싶다. 네 저도 좋아. 아, 아 나이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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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1등이에요. 아이고 블루킴님 열심히 하셔야겠네. 어? 영차 아 22,000. 우와 야 플링커비님 따라오고 있어요. 안돼 안돼 너랑 나랑은 아!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1등 1등 38,270점. 근데 이거 아이유의 너랑 나 춤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그쵸? 아 그래 노래 들으면서 하니까 재밌네. 잘 골랐어 게임. 아 이게 퍼펙트를 하려면 아 조금 늦다 싶은 타이밍에 눌러야 되네. 좋아 벌써 캐치했어. 이 게임 벌써 나한테 파악 당했어. 약간 늦은 타이밍에 눌러야 돼. 57,000점. 아 열심히들 따라오고 계시는데 클래스가 차이가 많이 나네. 아 좋아 60,000점. 나를 알려줘 너랑 나랑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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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오케이 콤보 66. 아까 전에 하나 틀려가지고 좀 아쉽다 그쵸. 부르죠 어어어 딴딴딴딴딴. 이거는 좀 더 간단하네. 아까 전에 댄스업 모드는 좀 막 약간 다이나믹 했는데 요거는 그냥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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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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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것만 하면 되네요. 달려봐 빨리 날아봐 감고 마법을 건다. 너랑 나랑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아 체병 걸릴 것 같아. 어 하나 둘 셋 넷. 어어어어아 좋아 좋아 좋아. 콤보 138. 아유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1등 했네요.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되게 잘하셨는데 저는 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못하신 거 아니에요. 어 레벨업 했다 레벨업. 야 이기니까 뭐 연예인 포즈하네. 이거 연예인 병 걸렸네 이 친구. 어 도티 이거 어 이거 몹쓸 친구네 이거. 야 아무튼 제가 1등 했고요. 어 우리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고마워요. 일단은 두 번째 판도 해볼까요? 요, 다시 나가야지. 여러분 반가웠어요. 나중에 또 봐요. 다시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다시 만들게요.